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합니다. 센서 스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창입니다. 저도 거의 80일 넘게 전쟁 소식을 전하면서 약간 자뻑이긴 하지만 레전드 아닌 레전드를 써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전투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 영상들을 보고 오신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 오신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신트로 적의 작전을 파악하고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신트의 중요성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트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긴 했지만요, 국군에서는 이 오신트를 공개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신트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상대국에서 나온 정보들, 예를 들어서 SNS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라던가 언론 보도 등에 올라온 정보들을 보고 오신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신트의 경우에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전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오신트를 수집하고 있죠. 근데 왜 이 오신트가 중요하냐면요, 적의 무장 상태가 어떤지, 적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제임스 울시 CIA 국장이 모든 정보의 95%가 오신트에서 나오고 나머지 5%가 비밀 출시에서 나온다고 밝힐 정도로 오신트의 중요성은 상상 그 이상이죠. 자, 그렇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직접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같이 오신트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석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3월 21일 러시아 국영방송사인 RT는 베르단스크 항구에서 만재배 수량 4,700톤짜리 엘리게이터급 전차 상륙함인 오르스크함이 장갑차를 싣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당장 이 45초짜리 영상을 통해서 현재 장갑차가 상륙함에 승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RT에서는 베르단스크 항구에 수많은 장갑차가 있다는 것도 추가로 보도하면서 베르단스크 항구에서 러시아군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으로 이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베르단스크 항구에 상륙함 여러 척이 있다. 러시아군은 어디론가 상륙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근처에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작전을 짤 수 있겠죠. 일단 러시아군이 어디에 상륙을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이때가 러시아군이 오데사에 상륙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군은 오데사에 상륙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해안 지역에서도 상륙을 시도할 수 있으니 우크라이나군은 해안 지역 전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상륙함이 베르단스크 항에서 장미를 적지 않으라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것을 봐선 미사일 공습을 통해 상륙함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해함대에 있는 대부분의 상륙 전력들이 전부 베르단스크 항구에 모여 있는 것도 확인이 되어 있죠. 당장 오신트로만 해도 이러한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병력은 몇 명이나 있는지, 지휘관은 누구인지는 비밀 정보를 통해서 알아내면 되니까 비밀 정보와 오신트를 결합하여 작전을 구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죠? 3월 24일에 우크라이나군이 베르단스크 항구에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면서 러시아군 상륙함을 정확히 명중했죠. 이로 인해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한 척이 격침이 되었고 로프카급 상륙함 한 척이 중파, 한 척이 소파되었습니다. 심지어 하역 작업을 하던 탄약이나 유류고 차량대까지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되면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안에 블라디미르 크럼첸코프 중령도 타고 있어서 유폭이 된과 동시에 함장도 같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프카급 상륙함의 쿠니코프의 함장인 알렉산드르 치르바 중령도 전사한 것이 확인되었고요. 흑해함 상륙 전력이 대부분 베르단스크에 몰려있었는데 모두 우력화가 되어버려서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오데사에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오신트로 분석을 해도 이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딱 오시죠? 거기다가 체첸군은 틱톡 전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모든 정보들을 틱톡에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도 전부 오신트에 해당하는데요. 당장 틱톡 스트리밍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걸려서 바로 포격을 당해 전멸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기밀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SNS에 무언가를 업로드한다거나 방송 보도를 할 때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이 붙어서 국군이 이동하는 방향, 작전 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북한 무장공비들이 라디오로 정보를 얻는 바람에 작전에 방해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신트의 중요성은 상상 그 이상이고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그 어디에서도 SNS가 가능하고 SNS의 발전과 1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중요도는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오신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